우리 아기는 혜라 엄마랑 어떤 상담하러 왔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릴 때 매맞은 성수기를 떠오르는데 도저히 그 아픈 마음이 안 올라오고요. 엄마한테 매맞았어요? 아니요. 엄마 그럼. 말고 오빠. 오빠한테 매맞았는데. 네. 이만큼 해초를 갖고 와 정말 피나다가 맞았는데도 그 아픈 느낌이 안 오고 장작개비로 마당에서 그렇게 맞았는데도. 장작개비로 누가 때렸어요? 오빠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남학생 여학생 불러다가 둘이 뽀뽀해 알고라 하면서 3년 동안 했었거든요. 남자 선생님이. 왜 그걸 왜 했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불러다가.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그 걔가 내가 아니고 그냥 멍하니. 근데 그 아픔을 아무 느껴도 안 되고요. 그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그치. 근데 그 수치를 안 느끼려고 해요. 그냥 머리가 그냥 어디 비운 것 같은. 버림받고 수치당한 그 아픔을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머리는 기억이 나, 그치? 네. 근데 걔가 되질 않는 거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걔가 나라고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 아픔을 안 느껴서, 그쵸? 고집 부리고 있어.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아픔은 혜라님 어릴 때 그 아픔, 그 빨래할 때 그 아픔 엄청 울리는데 제 거는 안 아파요. 본인 거는 그 여자를 수치 주니까. 내 여자를 수치 주니까 그 고집이 떴어. 걔가 그거를 인정하면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너 그런 여자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그 약자, 짐승이. 누구한테 말도 안 했지. 그렇지. 고집 부리는 거야. 그거 표현 안 하고. 자, 그 아기 한번 대봅시다, 그럼. 우리 아기는 제일 아픈 노래가 뭐야? 이번에 그 엘리제를 위하여. 그 노래 그렇게 아픈 걸. 엘리제를 위하여? 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버림받은 약자가 버림받은 약자의 아픔이 버림받은 약자의 아픔이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아시라 안 할 거야 엄마는 안 할 거야 무서워 아프다고 안 할 거야 엄마 살려주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따 제발 살려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 나도 살려주세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가 엄마 살려주세요 나 안 할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안 할 거야? 안 해 무서워 나 살려줘 제발 살렸어.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렸어. 엄마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떠는 약자.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수치당한 내 아픈 여자를 나라고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발언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아픈 여자를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고집 부리는
약자의 두려움이. 약자의 수치가. 약자의 수치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죽을까봐 벌벌 떠는 나를, 내 약자 마음을, 죽음의 공포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오집부리며 산 것을 자매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약자의 두려움을 다 버리고, 몸뚱이에 집착하며, 짐승처럼 수치 떨며 산 것을 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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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잘할게. 인정할게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인정할 거야? 인정할게요, 엄마. 수치당한. 약자의 아픔이. 발현합니다. 엄마 눈 봐. 엄마. 엄마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니 약자의 두려움이 발언합니다. 동백 아가씨 도와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야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조금 크게 틀어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숨만. 도련님. 엄마 사랑받고 싶었는데 엄마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림받은 내가 너무 아파서 내 아픔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사매합니다. 아픔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려서 내 인생이 아팠어요. 엄마. 너무 아팠어요.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아프게 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나도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엄마, 나도 살려주세요. 엄마, 나도 응원해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 제발 나도 구원해주세요. 너무 떠들어요. 엄마 너무 떠들어요. 고통이 납니다. 고통이 납니다. 고통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의 수치가.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약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자가 우리에게 아픔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픔을 인정해야 돼. 눈 봐. 아픔 안 느껴져? 느껴지지?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네가 아파서 인정 안 한 거야.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납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버려서, 이 마음을 버려서 죽을까봐 두려운 죽을까봐 두려운 약자의 두려움이 올라오면 약자의 두려움이 올라오면 아픔 느끼고 아픔 느끼고 꺾지 못하고 꺾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미움 썼습니다. 미움 썼습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너는 틀렸다고 고집부려서 고집부려서 미움 받았습니다. 미움 받았습니다. 버림 받았습니다. 버림 받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워 약자의 두려움을 약자의 두려움 약자의 수치를 약자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 허리는 어때요? 허리 아파? 허리 안 아파.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스트레스야. 목이 안 올라와요. 엄마 안 아파. 꽝 올라와. 왜 안 올라와. 우리에게는 자, 죽음의 공포 좀 느꼈어? 아픔도 느꼈지? 벌벌 떠는 개가 아파갖고 인정하는 거 알겠지? 자, 쫙 엄마 올려줄게. 오, 올라와. 일어나봐. 자, 괜찮아. 엄마 눈 봐. 목포행 완행 열차. 엄마 눈 봐. 이제 아픔 들어갈 수 있어. 아픔이 납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 엄마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씩 몸을 기대어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 끝인가. 아파요. 버림받아서.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버림받은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내가. 예, 집착하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아파요. 아파요. 엄마. 버림받아서 아팠어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아서 아팠어요. 버림받아서 아팠어요. 아빠 엄마요 엄마요 버림받으면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두려움 발언합니다. 아가 고개 젖히지 말고 엄마 봐. 엄마 봐. 네 그 결혼집이야. 그친가요? 아직 미련이 남았어. 아픈 아가야 괜찮아. 아프다고 인정해도 아파요. 아파요. 엄마 아파요. 엄마 아파요. 버림받을까 무서워서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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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앉아봐가. 거기서 걸려있네. 아가. 그때 맞았을 때도 그렇고 버림받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걸렸던 거야. 죽을까봐 두려움이. 근데 그거를 니라고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본인 나야 이 마음이 이러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하면 그냥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린 거야. 그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조금 전에 여기서 막 두려움을 하고 고집부리지 인정 안 하려고. 수치 주고. 다 열었는데 이 목이 과거에 목 디스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에너지가 걸려갖고 고집을 거기서 부려. 막 이렇게 버텨. 옛날에 아마 뭐 끌려가거나 막 이럴 때 버텼을 거야. 목으로 이렇게 버텼을 거야 아마 아기 때. 막 때리면 잡아당기면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막 이러면서 목으로 버텼을 거야. 그 고집이 여기 있어. 에너지가. 어릴 때 왜 빗대 뭡니까 이거. 자몽틀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막 끌어당기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애기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뒤로 버티잖아. 그 놈이 걸려있는 그 애기가. 그래서 막 고집 부리는 거야. 그 고집 부리는 에너지를 빼야 돼. 그리고 우리 애기는 뭘 쓰냐면 그 애고가 죽을 때는 여러분 자기 주장을 꺾어야 돼. 누가 뭐라고 할 때 혜로 엄마 말을 한테 꺾는 거는 기본이고 남들이 얘기할 때 꺾어줄 때 그때 애고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집 부리고 미움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판단해. 그냥 그 사람 말을 그냥 들어주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내가 인정을 하면 따라가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걔 대답한 너 칼을 일하다가 칼을 들고 가갖고요. 그 칼로 위협했다고 좀 상해죄로 고발당하고. 고발아 이 녀석아. 그럼 이해를 안 해주니까 가서 싹싹 빌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래서 말 안 듣다. 말 안 들어. 왜냐하면은 그 우리 애기가 잘못됐어 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빌어야 저쪽에서 진짜 얘가 두렵구나 하는데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몸의 파동은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쟤 괜히 저러지 저거. 그래서 취해달라고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줘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 말에 이렇게 꺾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들어주려고 할 때 죽음의 공포가 또. 왜냐하면 에고는 자기 주장을 꺾을 때 진짜 죽는 거거든. 이렇게 해 그럴 때 논리를 쓰면서 아니야 너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서 살아남아. 제가 그 한 번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 사건 고발하고 진행 중인데 막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러면 꺾어줘야 돼. 별거 아닌 거면 꺾어줘야 돼. 다. 이 몸이 무기인가 몸부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안 꺾어주려고. 여러분 잘 들어요. 에고는 언제 죽냐면 에고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내가 맞다고 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에고야. 그래서 처음에 스승한테부터 꺾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 한 번도 못 꺾었던 에고가 나한테 먼저 한번 죽고 꺾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꺾어줄 때마다 이 에고가 죽는 거야. 한 번에 죽지 않아요. 한 번 꺾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 꺾어서
부들부들해져야 돼. 그래서 혜리 엄마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마음 세션할 때 이렇게 돌려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잖아. 흐물흐물 할 정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네. 노래 불러주세요. 네. 돌아보고 웃어주세요. 그럼 또 그거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지.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고 그건 꺾어준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주기 싫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꺾어. 이게 고집이고 미움인데 그걸 봐야 돼. 그게 너무 세니까 그쪽에서 절대 이해 못 받는 마음 올라서 그리고 막 고소하고 난리 친 거 아니야. 이 고집이 꺾여야 돼. 몇 번 더 엄마한테 이걸 받고 그리고 아픔으로 더 들어가. 노래 올려준 거 듣다 보면 아픔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픔 느껴지지? 아픔으로 들어가면 고집이 점점 내려가. 계속 아픔 느껴야 돼. 그리고 절을 많이 하고 고집 에너지 빠져나가게. 알았죠? 자, 엄마 눈 봐. 아픈 아가야. 괜찮아. 아프다고 해도.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아가야. 그런 너 인정해도 괜찮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한 나가야. 얼마나 아팠니? 평생을 죽을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사나가야. 이제 엄마가 왔다. 두렵다고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마음 인정해도. 그 마음 들키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힐까봐 인정 못했던 아가야. 너의 엄마 영채님은 죽을까봐 벌벌 떠는 너를 사랑한단다. 두렵다고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자, 따라합니다. 엄마. 엄마.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내가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내가 너무 아파서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며 미움 쓰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약자의 두려움을 나라고 인정하고 기꺼이 꺾겠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느껴지지 아가. 이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이 쑥 내려가는데 이걸 다 버리고 미안해 그거 안 내려오지, 아가. 이걸 느끼고 가서, 미안해. 내가 아픔이 큰 여자라. 그래서 그런 거야. 고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사과를 해도 사과로 안 받는 거야. 왜냐면, 두려움을 약자를 인정한 것은 약자가 사과해야 되는데, 약자를 다 버리고 강자가 돼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과라고 여겨. 아가, 알았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나.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이걸 계속 외워 이 멘트를. 그러면서 절을 해요. 아픔을 느껴. 그래서 아픔으로 들어가면 이게 계속 올라올 거야. 지금 계속 수치 주고 있어. 죽을까 봐 두려움도 올라와 있고 지금. 그리고 그걸 수치 준 에너지도 올라와서 여기 있는 거야. 계속 수치 줘. 이 에너지가 빠져야 완전히 인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절 더하고 이 멘트 하면서 절 더하고 아픔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고 몇 번 세션 더 받으세요. 네. 그러면 풀리게 될 거야. 왜요?